네, 공공 임대주택 사업이 취약계층 주거 문제 해결에 청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수요자들의 편의를 위해 기존의 복잡한 유형을 하나로 합친 통합 공공 임대주택이 제주에서 처음 서귀포시 남원읍에 지어졌습니다. 네, 남원읍을 시작으로 앞으로 도내 곳곳에 300세대가량 지어질 예정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이나 영구, 행복임대주택 등 기존의 복잡한 공공임대 유형을 하나로 합친 통합공공임대주택. 제주에선 처음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서귀포시 남원읍에 지어졌습니다. 실내 초등학교 인근 6,000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4층, 모두 78세대 규모입니다. 지난해 11월 말 준공해 올해 초부터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통합공공임대는 새로운 제도로 시작을 했고요. 저 지방공사, 전국에 있는 지방공사 중에서는 최초로 입주하는 그런 단지입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나 기초수급자뿐 아니라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도 입주할 수 있습니다. 최대 3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원룸형인 20제곱미터부터 가족 단위가 거주할 수 있는 49제곱미터까지 모두 4가지 유형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임대료는 입주자의 소득 기준에 따라 제각각 산정되지만 보통 주변 시세보다 35에서 80%까지 저렴합니다. 일단은 금전적인 거는 무시 못하죠. 예, 일단은 금전적인 게 일단은 제일 처음이고, 왜냐하면 무주택자니까. 예, 제일 처음이었고, 솔직히 넘어오는 것도 너무 애 학교 문제도 그렇고 망설이기도 했는데, 일단은 오니까 만족스럽더라고요. 일단은 그냥 잘 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제주개발공사는 이번 남원 신내리 1호를 시작으로 제주시 연동과 한림, 서귀포시 법항과 대정 등에서 모두 300세대 규모의 통합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계획입니다. 제주도 역시 올해 처음으로 토지임대 분양주택 사업을 실시하는 등 2026년까지 공공임대주택 7천 호 공급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이제 민선 8기 들어서 3,000세대를 넘었고, 제가 공약했던 7,000호가 2년 내 2026년까지 완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내 1호 통합 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주택 공급 정책이 추진되면서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도움을 줄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